너도 먹을 거야? 이게 보니까 살이 살짝 보여야 잘 나와? 집이 잘 나오더라고. 요 정도는 돼야 돼. 이렇게 대가리와 똥꼬를 따줘야 아니, 상스러운 말이니까. 이제 여기 근데 라임을 너무 작은 걸 사면 이게 안 되잖아. 오늘 좀 큰 걸 사니까 이게 되긴 되더라고. 그거 너무 작아? 아니 이게 딱 좋아. 아. 이 크기가 뒤집어져서 뒤집어서 한번 더 짜면 또 존나. 이래서 라임 짜는 건 내가 장신 시키는 거야. 손봐. 네가 나보다 세잖아. 나 맞짱 떠서 이길 자신 없는데. 됐어. 그래서 이렇게 짜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아침에 요리 프로인가요? 요리 프로는 아니고 내가 아침에 먹는 거니까. 근데 이걸 이제 차게 먹어도 되지만 뭐 그 네 자주 마시는 거 뭐지? 토닉 워터 같은 거 소다워터 소다워터를 해서 차게 마셔도 되는데 근데 나는 아침에는 따뜻한 게 좋더라고. 그래서 물을 좀 끓여서 따뜻하게 마시면 훨씬 좋은 거예요. 졸라 뜨거. 아우샤. 아빠 고향에서는 새그럽다라고 하는. 업그레이드 처음 기절한 줄 알았어. 그거 나 서울 와서 처음 들은 것 같아. 뭐? 새그럽다고 내가 그래.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거에 내가 놀란 거지. 왜 서울 사람들 이렇게? 서울 사람들은 새그럽다라는 말을 못. 아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. 아, 새그럽다는 말은 새그럽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. 그래서 나 충격받았어. 두 번째 충격받은 게 그거잖아. 피대기. 그러니까 지방 사는 사람들이 언어 영역에 불리하다니까. 언어 영역 시험에 그게 당연히 표준어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. 근데 그래서 내가 오늘 뭐라고?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보고. 달고나? 그 팔 졸라 빠지는 거 아니야? 팔을 엄청 이렇게 많이 휘저어야 돼.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. What? 나는 팔이 앞잖아. 아니, 지금 아무리 할 게 없어서 힘이 남아 돈다지만 아니 굳이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 뭐 천 번을 휘저어야 된다는 걸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진짜 궁금하긴 하다. 얼마나 맛있길래. 자 아무튼 달고나 커피를 하고 달고나 커피 하고 그 다음 또 있나? 또 열무김치 뭔데? 당 가야 돼. 열무김치? 내가? 또 있는데? 아 그게 끝이 아니야? 어. 열무김치 하면 오늘 끝나는 거 아니야? 하루 일과가 다 잔디 깎아야 된다. 밖에 풀이 많이 자라. 잔디? 400번? 약간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그런 맛으로. 맛있겠지?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? 어. 왜? 난 커피 안 좋아하는데. 아니요. 내가 먹고 싶은데 나의 손이야. 내가 하는 손이야. 400번을 줘으라고? 자, 듬뿍 한 숟갈 티스푼도 있고 달까? 두 숟갈 그 다음 설탕 내 숟가락 여기 있어. 물 취 물은 세 숟갈 해야겠다. 네 맘대로 왜 양쪽 잘해?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은 쌓이잖아. 쌓여서 세 숟, 두 숟갈이었는데 괜찮아 할 만해? 응.
안 돼. 아, 되겠다. 머리띠를 좀 불가피하게 전투 모드로.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숫자를 세야 되니까. 이제 한 100번 한 것 같아. 이제 200번 했네. 손 아파? 꺾기 아파. 갈색이 되어 먹었는데? 400번 했어.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? 어때? 100번만 더 해봐. 아니,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? 아, 100번만 더 해봐. 어깨가, 어깨 조심. 어깨 주의해야 되는 이거 달고나네. 달고나 먹다가 어깨 달아버리겠는데?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막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나? 아니, 그 정도는 아닌데, 왜냐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. 근데 어떤 사람은 400번이 아니었대. 만 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. 아이, 그건 좀 오바다. 만 번을 휘저었다고?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엄청 찐득찐득해. 가서 우유 갖고 와. 똥, 약간 똥 빛깔 나지? 우유 갖고 오고 그 위에 부어야 예쁘지. 가서 우유 갖고 와. 오, 신기하게 안 가라앉네. 섞으면 가라앉은가? 아니야? 그렇겠지. 저으면, 그냥 저으면 돼? 몰라. 그래, 저어야지 먹겠지? 이것만 먹기엔 너무 커피 우유 아니야. 오, 이게 안 녹아. 이것도 또 4,000번, 4번, 400번 저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것도? 뭐, 저으면 좋을수록 시꺼매지네. 우리 우유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. 간식할 거 아니야. 근데 맛있다. 커피 우유 맛. 맛있네. 다음에는 우유를 조금 줄여서 하면 더 커피 맛이 강하게 나겠다. 지금은 우유 맛이 강하고 커피 맛이 약간 그래도 맛은 있는데. 다음에 또 해줄 거야?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이랑 생일. 나 되게 귀하게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이게 일이네. 한 장 한 장 이거 사는 게. 오씨. 조심해서 자르자. 손톱 나갈 뻔했대. 내면에 손 빼면 너 뭐 하면 다 지나. 맨날 그랬잖아 이 나한테. 닥치고 있을게. 다음 음식하고 살림하는 게 힘든 거예요. 알지 알지. 어, 이해. 오늘은 이해하고 아마 내일부터 또 다시 또 까먹을 거야. 할 때만 알지 뭐. 맛을 한 번. 맛있어?
좀 짭조름한데? 그래야 될 것 같아서. 그러면 나중에 괜찮아져? 된가? 김치를 만들어 보니 어때? 다음부터는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먹을게. 풀이 많이 자랐네. 우리 집이 한국에 살 때는 풀이 있는 집에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풀 있는 집에 살아보면 너무 싫어. 그냥 내 집이면 나 시멘트 발라버리고 싶어. 타일 깔고 싶어. 타일. 일이 너무 많아. 그리고 벌레가 너무 많아. 약간 신데렐라 같은 느낌인데? 네가 개모야? 이제 다리가 떨려.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다 했나? 고르기. 아, 진짜 이쁘다. 됐나? 된 것 같아. 그만했어. 오늘 할 일은 다 했잖아, 그지? 저녁에 맛있는 닭갈비 해줄게. 끝내줘, 여기는 여기서 끝내줘. 됐다. 누나 우동하고 먹는 떡 아니 닭 떡갈비를 나 자꾸 우동하고 먹는 닭갈비 맛은 어떤가요? Delicious. 꿀맛.